Now, let's go see Shakespeare's masterpiece. 작품이 썼던 그런 게 있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뭐야? 뭐가 있어? 엄청 커. 엄청 커! 와, 셰익스피어다. 오, 진짜 크다. 유명한 작품? 와. 궁금하다. 뭐... 어? 저거는 뭐지? 여기 또 뭐가 있나? 오, 저거! 응? 뭐야? 햄릿이다! 햄릿. 그 아, 포즈가 유명해. 너무 유명하죠. 와. 멋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진짜 유명하죠, 대사. 그렇죠. 진짜 모르는 대사가 없죠, 저 대사는. 다 따라했지, 우리 어렸을 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재밌겠다. 잠깐만. 왜? 근데 햄릿이 작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또 셰익스피어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다던데? 응? 어? 그래? 뭐야? Yeah, apparently Shakespeare named one of his sons Hamlet. 아. 아들 이름이 햄릿이에요. 햄릿. 네. He died 4 years before he wrote the play. So people, we don't really know if that was like a tribute to his son, but. Some people like to think that that's why he called this play Hamlet. 뭔가 연결 있겠죠. 아, 그래서 죽은 아들을 약간 추모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주인공 이름을 햄릿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I was speaking of rumors. There's another rumor that Shakespeare didn't even exist. So. 왜? 아, 그거 들었어요. 그거 들었어요. 네, 가상의 인물이라고. 가상의 인물이야? 진짜? 잠깐만, 셰익스피어가 doesn't exist. 셰익스피어가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Yeah, I think it was like 거짓말. A lot of different playwrights at the same time, and someone like merged them all together to create one. 이건 안 믿고 싶다. 어, 진짜요? 말이 안 되는데. 뭐야, 그럼 생각하고 침대 다 뻥이란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돈 아까 얼마, 뭐 3만 얼마씩 받지 않았냐? 어떻게 되는 입장료, 거예요? 입장료? 입장료 다 받았는데. 아, 진짜. 영국 사람들 원래 그래요. 아, 진짜 이런 루머도 또 들었어요. 그냥 크림을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아니고 크림마다 얼굴이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 아니었 수도 있다 그런 루머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진이 없었으니까. 얼굴이 아세요? 아마 그 대표적인 아까 있었던 게 아, 근데 작가마다 조금 다르죠. 셰익스피어 아, 훌륭한 영국 사람이었어. Yeah, I think that's a silly rumor. I think, yeah. Of course he existed, like. 그래, 맞아. 아니,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00% 있었어요. 그런 기록 영국은 옛날부터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출생 신고 같은 거. 근데 또 셰익스피어 무덤이 있어요, 이 마을에. 그래서 실제 존재했던 사람은 저기서 증명되고 저기 또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이 뼈를 건드리는 사람은 후손들 손에 저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뭐 거의 500년 동안 그냥 보존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걱정했나 봐요. 누가 자기가 유명해서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럴까 봐요. 그렇지. 네. 그런데 누군가 땅까지 파진 않았지만 레이저로 스캐닝했는데 셰익스피어 머리는 없대요. 그 안에, 그 무덤 안에. 오!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 인물이었어요.